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대성창투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대성창투 매수가 됐고요. 자, 이 종목은 일봉상 종가 베팅 자리를 좀 만들어 줘서 종가 베팅을 좀한 겁니다. 자, 거래가 뭐 살짝 터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뭐큰이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쉽긴 해요. 거래가 좀 잔잔하게 터졌어야지 더 확실하게 좀 의도가 보이는 건데 어쨌든 뭐 괜찮고요. 자, 요 자리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, 충분히 다음 주에 상승을 좀 기대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금일 2021년 3월 29일입니다. 자, 대성창투는 제가 지난주에 종가 배팅을 좀 했던 종목이죠. 일봉상 종가 배팅 자리가 좀 모양이 만들어져서 종가 배팅을 했고요. 분봉상 마지막에 좀 끌어 올려져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살짝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네요.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걸어 보도록 하고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분봉상 오늘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. 자 이러면은 뭐 조금 시세가 나오겠죠. 일단 제가 매도 걸어놓은 자리까지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대성창투가 분봉상 고점 자리를 또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또 바로 시원하게 위로 뽑지를 못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흔드는 모습인데요. 조금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뭐 지금 분봉상 봐도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 오늘 좀 쉬어갈 수도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. 뭐 이게 칠려면은 바로 좀 강하게 쳐주는 모양이면 좋은데 조금은 약해 보이네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단, 대성창투 수익권에서 절반물량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. 여기서 좀 강하게 위로 좀 뻗어줘야 되는 자리인데, 자 일봉상 거래도 그렇고, 분봉상 거래도 오늘 뭐 이렇게 강하게 터지는 모습은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익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정정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수익권에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. 대성창투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이 마감됐습니다. 어,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. 대성창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성창투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죠. 자, 종가 베팅 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분봉상 종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진입을 좀 했었었고요. 자요 자리죠 자요 자리 만들어질 때 제가 요쯤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장 마감 때 살짝 상승이 나오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제 종가 자리를 돌파를 했고요 오늘 분봉상 고점 자리도 여기서 돌파를 했는데 장 중에는 요게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파된 이후에 계속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, 분봉상 좀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어제 만들어졌던 이런 거래 대금을 좀 넘기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아닌 모습이라 좀 약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제 수익권에서 전략 매도를 했죠. 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렇게 슈팅이 한 차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매도 한 자리에서 거의 4%가 넘게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뭐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는 수익으로 마감이 됐고요.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또 하락을 깊게 줘서 이렇게 또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죠. 자 오늘 어, 어제 만들어진 예, 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어진 이 양봉의 저가 자리는 이탈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도 유효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수익권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,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이 종목하고 비슷하게 어,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또 비슷하게 예, 종가 배팅 자리가 좀 만들어졌었어요.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었죠. 자, 근데 어, 미래에스 벤처 투자는 제가 체크가 안 돼서 이봉에서 이제 제가 종가 베팅을 못했어요. 만약 에 했다면 요 종목도 빠르게 또 이렇게 수익 났겠죠. 자, 이거 뭐 구독자분 한 분께서 어, 요 종목 수익 잘 내셨더라고요. 수익 축하드리고 저도 매매했다면은 최소한 뭐5% 이상 8.5%까지도 수익권이 발생을 했으니까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수 있었겠죠. 거래가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게 관건입니다. 요런 거. 이렇게 이제 거래가 좀 운봉으로 실리는 거 이런 거는 조금은 별로고요.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거래가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종가 베팅할 만한 유효한 이 차트의 모습이다. 그리고 대성창투가 훨씬 이 거래 대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래량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좋은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래가 좀 튀는 거 이런 거는 조금은 아쉽지만 조금 약하게 터지는 게 훨씬 더 이제 세력의 의도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. 이런 네, 거 이제 잘 살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거는 이제 좀 어, 꿀팁들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 이렇게 해서 대성창투 매매 마쳤고요. 어, 두 번째 종목으로는 동부제철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. 자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공유가 좀안 됐죠. 자이 종목은 오늘 철강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잖아요. 동국제강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제 대장주로 좀 움직였거든요. 자 동국제강 한번 볼게요. 자, 이 종목이 오늘 결과적으로는 대장주로 움직였어요. 상승률도 가장 높았고 종가상으로 11%가 넘게 상승이 나왔고 거래대금은 좀 약하죠. 거래대금은 한 700억 정도가 터졌는데 얘가 이제 상승도 좀 많이 나왔고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얘가 어, 아침에 이제 분봉상으로는 거래대금 얘가 더 많이 터지고 있었어요. 그리고 오늘 이제 1,000억 정도가 터졌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에 비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오늘 첫장대양봉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조금 시세가 얘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좀 양봉으로 크게 뽑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공략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종목이 이장 중에 아침에 는좀 강하게 쳤죠 그래서 제가 여기 떨어질 때이 정도 구간에서 1차 매수 했고요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올 줄 알았어요. 근데 깊게 하라고 주더라고요. 3분 봉, 은봉, 첫봉 만들어질 때 이제 거래가 터진 게 요게 이제 조금 안 좋았어요. 이두 번째 봉에서도 거래가 많이 터졌죠. 그러니까, 어, 의도적이든 아니면 뭐 투매 물량이든 아니면 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앞고점에 있는 이런 매물들의 물량이든 간에 하여튼 매, 어, 매물이 쏟아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13,650원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떨어지더라고요. 이 자리가 이제 13,600원 자리거든요. 제가 13,600원에 2차 매수해서 평단이 한이 정도 됐죠. 그래서 제가 수익권에서 정리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동부제철도 뭐 여기서 사실 매매대응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2차 매수 잘 해서 수익으로 좀 마무리되고 매매를 좀 마쳤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이제 오전에 일찍 두 종목 매매하고 매매를 좀 마무리를 했고요. 자, 이렇게 대성창투하고 동부제철 2분날로 어, 매수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권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오늘 장 특징주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시장이 굉장히 이 힘든 장이었죠. 좀 어, 지지부진한 시장이었는데 매매 대응할 종목도 거의 보이질 않았고요. 또 장이 굉장히 좀 지루한 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장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더 힘들고 좀 어려운 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의 대장주급으로 움직이는 눈에 띄는 종목들도 뭐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, 특징주도 사실 그렇게 뭐 볼만한 종목은 없습니다만 일단 플레이디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아래권에서 처음 나온, 이제 요렇게 이평선을 수렴시키고 하락 추세를 좀 멈췄죠. 요렇게 이제 작은 박스권 자리로 오늘 돌파를 하는 장대양봉 상한가봉이 좀 만들어졌습니다. 자, 요런 모습은 굉장히 좋죠. 아래권에서 요렇게 이제 수렴시키고, 어, 일정한 박스권 돌파는첫 번째 양대양봉 제가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근데, 어, 거래 대금이 굉장히 약합니다. 요게 이제 400억 조금 넘게 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,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. 자, 분봉상의 움직임도 좀 급했죠. 급하고 상한가도 좀 풀렸던 모습 이런 예, 게 조금 아쉽습니다.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제 바닥권에서 나온 첫 번째 어, 상한가 보기니까 이런 예, 종목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뉴스도 뭐 괜찮은 뉴스가 있습니다. 이 아마존과 어, 글로벌 셀링 파트너사로 선정됐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. 이런 뉴스 거리는 좀 괜찮다라고 보이고요. 이제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플레이디 좀 특징주로 뽑아왔고요. 자, 이 외에 뭐 강한 종목으로 볼만한 특징주는 없고요. 어, NC 소프트 좀 보도록 할게요. NC 소프트가 오늘 좀 하락이 깊었죠. 자, 악재 뉴스가 좀 있었어요. 이제 NC 소프트도 이 아이템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유저들이 불매운동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를 실으면서 좀 하락이 나왔어요.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안 좋거든요.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운봉이 나오는 거는 예,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, 어, NC 소프트가 역대 최대 예, 실적을 냈다라는 이슈로 이쪽에서 이제 정고점을 뚫고 계속 상승을 잘 해줬던 종목인데, 최근에 이제 게임사들 메이플 스토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 아이템 사기 논란으로 인해서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고요. NC 소프트도 또 유저들에게 조금은 이제 불매운동 같은 외면을 받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주가에 좀안 좋게 반영이 되면서 깊게 좀 하락을 주는 모습이에요. 오늘 무려 마이너스 7%가 하락을 했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네, 예, 그래서 이제 특징주로 좀 뽑아왔고, 만약에 이제 요런 자리까지 떨어진다면, 요런 엠벨로프 하단선까지 떨어진다면, 뭐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 있겠죠. 예, 그렇다면 뭐 분할로 좀 공략해볼만 하겠다. 뭐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있게 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좀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오늘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잘 만들었어요. 음봉이긴 하지만 쌍바닥을 잘 유지를 해 주면서 단기 2평선 5일선과 또 20일 평선을 훼손은 하진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좀 조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답답했다는 라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, 심리적으로 답답했다 이렇게 좀 느껴질 수는 있었겠죠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단기 평선 오일선도 훼손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격 조정보다는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 이 횡보 조정이 만들어지는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답답하고 어, 지루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굉장히 조, 좋은 그런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에 S&P 500이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.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이제 미국도 어, 강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우리 시장도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코스피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 있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뭐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.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철강주, 조선주 어 그런 경기 민감주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어,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살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팬데믹이 잦아들므로 인해서 이 폭발적인 소비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관련 섹터의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 시장은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음, 아직까지.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상승을 기대를 하고 조금은 적극적인 마인드로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